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우리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니? 너는 뭐 이렇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비난을 한대요. 손가락질을 한대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를 못하고 예수 믿자고 얘기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이제 친정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막 세례를 받은 그 즈음이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정 부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초신자인 저 마음에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해서 잠깐 교회를 끊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신지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잘되게만 하게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전능한 능력으로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왜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고 부자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살게 하시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다 잘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적 권능을 베풀 수가 있고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되고 되었으면 좋겠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3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뭘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중이고요. 이제 이 예루살렘 동쪽에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제 그 가시는 발자취를 오늘 함께 보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은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아무런 그 값을 치르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빌려와라, 뭐 사와라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끌고 가면 뭐라고 하겠죠? 자, 그걸 이제 예측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3절에 보시면은 누가 이제 무슨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런 명령을 가지고 직접 거기 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왜 풀어가느냐? 가만히 안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쓰신대요.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나귀 주인은 그냥 가져가라 얘기해서 이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온 거죠. 예수님이 같이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이제 주인한테 주께서 쓰십니다 이 말 했더니 그 나귀를 그냥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일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성경 구절을,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또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쓰겠다고 하라 하면 그들이 보내줄 것을 아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친정이 부도가 났는데 그 막아주지 않아서 불평하고 교회를 끊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귀 여러분들 보셨어요? 되게 웅장하고 위엄 있고 멋있죠? 어때요? 좀 초라하죠? 꼭 왜 우리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4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이 5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합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시온 딸에게, 시온은 뭘 의미할까요?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해요. 예루살렘 딸에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내 왕이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스가랴서에도 기록된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만왕의 왕 되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올 때는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온다고 말씀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탈 것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루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언하셨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호적까지 하러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시면서 드디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그 많고 많은 탈 것을 두고 꼭 이 나귀를 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 그 당시 그 시대를 다스리는 황제들은 뭐 이런 거 타고 다닐까요?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수많은 아주 건장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호위병을 이끌면서 위대한 행사를 하잖아요. 사람들 보이기에도 멋있고 화려하고 막 위엄이 당당하고 막 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황제들은 왕들은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황금마차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런 세상의 왕은 저런 화려한 누가 봐도 멋있고 화려한 저런 행차를 하신다고 저런 걸 타시고 자 말이 어떤 모양인지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런 말을 탈 수도 있는데 저 말도 아닌 그 다음에 보시죠. 나귀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말 보다가 나귀 보니까 좀 우습죠. 저는 웃은 모습을 예, 우리 예수님은 예,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 완전 건장한 말 앞에 요 조그만 나귀 새끼가 있죠? 예, 저 조그만 나귀 새끼를 우리 예수님 타셨다고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멋있습니까? 우습습니까? 초라해 보이죠? 그 다음에 보시죠. 예, 저렇게 그 쪽에서도 조그매 보이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저 나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거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화려해 보이지 않고 어때요? 초라해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근데 구태여 저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라고 하셨고요. 자,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되게 우습잖아요. 초라하죠. 보잘것없죠.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만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 화려한 모습으로 온 천하만민의 박수를 받고 이 땅에 탄생해도 부족할 텐데 지금 어디예요? 사람도 아닌 말이 사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뭘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디오로,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타고 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이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따라다니면서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고 기대하는 게 생겼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로 예, 지내는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 수천 년 또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강대국에 지배당하는 식민지로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 등장하시는 이 시대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있냐면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낸 헤롯. 헤롯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과 압제 속에서 이들이 견뎌야 됐고요. 또 로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세금을 다 걷어가서 자기네들 좋게 해야지. 이 식민지는 정말 억압하고 핍박당하며 자기 민족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좀 불쌍한 처지에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런 무궁무진한 능력을 보면서 대단한 초능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서 여기 로마 군대를 저 힘으로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를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끌면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힘센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고 세상 왕은 황금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데 나는 너희들이 기대한 그런 세상 왕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아까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목숨을 바쳐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하여. 대속한다는 게 뭡니까? 구속하는 거죠. 구속하는 게 뭘까요?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노예되어서 살고 있고요, 욕망의 노예되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욕망에 끌려, 죄에 끌려 하루하루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의 신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게 죽이시면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몸서리치면서 발버둥하면서 조금 더 갖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그것만 바라보며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을 욕망에서 해방되게 하려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자 되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시니까 온 믿는 사람을 부자 되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았어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피 흘리려고 오신 것이죠. 네, 우리도 사실은 죄의 노예로 살았죠. 욕망의 노예대로 살았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 정말 이 욕망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죄 속에 빠져서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자, 어떤 분은 수년간 치매 할머니를 돌봤어요. 근데 몇 년간 계속 그 치매 할머니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럼 이것을 돌보는 간병하는 분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몇 년간 같이 그분하고 같이 잠을 못 자면서 그렇다 낮에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몸이 정말 막 어지럽고 아프고 막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치매 초기에 잠을 못 자면 치매 걸려요. 여러분들 밤에 잠자는 게 그렇게 중요해. 뇌 건강에 수면이 뇌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데 모든 이제 제 동생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러더라도 잠 못 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자야 된대요. 근데 이분은 잘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잖아요. 환자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치매 초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죠. 자,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치매 초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그 집에서 못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치매 할머니 보면서 받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잘못 진단했겠지. 그렇게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잖아요. 잘 수 없고 어지럽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빙빙 돌고 이런 정말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자기의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병원을 갔잖아요. 그래도 그 직장을 못 넣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욕망의 노예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면 생명까지 팔아가면서 그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돈 벌어서 어쩝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 돈 다 놔두고 그렇게 온 생명 다해서 피땀 흘려 자식 많이 줘도 자식이 어째요? 우리 엄마 고맙다고 추앙하며 경배하며 삽니까?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어떤 이제 중국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 계세요. 집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주일 이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했던 분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매주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래서 주일 쉬는 일자리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돈이 작아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는 곳은 주일은 못 쉬지만 돈이 많아서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거기를 주일 쉬는 일자리 할 수 없다고 이제 하면서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주일 안 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옛날인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돈 벌어서 중국에 사업하는 남편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돈 번 돈으로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좀 성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그 돈 받아서 사업하는 남편은 그 돈 다 날리고 사업이 망해지고 또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았대요. 이분은 막 그냥 이렇게 몸이 온갖 거 다 바쳐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몸이 아픈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병원 가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내가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보냈는데 그거 하나 없고 그런 결과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도 열매가 없고 우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보다 더 좋은 영생이란 것을 선물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재벌 회장이 비행기를 항공회사를 갖고 있는 재벌 회장이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돈이 최고로 좋은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보며 주변을 살펴보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그 돈만 쫓아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눈먼 자,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죄는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저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보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아시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영생이 더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하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려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받는 영생, 복음이라는 거. 자, 영생은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어서 내 마음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진리가 무엇인지 가장 복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지혜롭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손을 잡고 안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 집사님들 그러죠. 이제는 토요일 날 좀 쉬겠다고 하면서 하루 쉬어요. 더 좋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내가 힘들면 건강상하면 뭐 하는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위에서 사는 이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늘 나와서 봉사하시고 오늘 주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시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이 영생의 기쁨이 어떤 건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의 왕처럼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위대한 말을 타고 오지 않으시고 쫄랑쫄랑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이 눈이 열어진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큰 소리 치고 또 교회를 끊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또 교회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뇌 수술을 했는데 건강하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아기가 이제 안 아픈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교회를 나간 이유가 뭐죠? 병이 낫는 거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교회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난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일요일마다 좀 집에서 쉬고 싶어요. 나 이제 좀 끊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찜했죠. 성령께서 인쳤죠.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십자가를 바라보라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 낫기만 해주세요. 이랬지. 뭐 십자가, 우리 빌라도 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뭐 어쩌고 이런 우리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성경 구절도 그러고.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저기서 못 박았네. 피 흘렸네. 뭐 아프시대. 아프신가 보다도 아니고 아프시대. 뭐 이제 내 가슴에 그 십자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놓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이만 낳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사람 붙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붙잡는 방법이 이제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제가 또 순종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했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느끼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생겨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먼저 믿는 선배님들 다 십자가만 하면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가가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좀 필요하면 주님 와서 달라 그러고 좀 편안하면 주님 절로 가라 그러고 좀 얻을 거 있으면 주님 앞에서 살랑살랑거리고 다 얻고 나면 더 주님이 귀찮아져가지고 제발 나한테서 좀 멀어지세요. 이제 멀리 버리는 주님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랬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욕심 많고 배신하기를 잘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늘 감격으로 남아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예,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아들 물려주고 이거를 우리 둘째 물려주고 그러고 살지 않고요, 주님 쓰라면 쓰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더 복된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요,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예, 또한 가진 자는 덜 가진 자의 것까지 뺏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까지 우리 인류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며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의문이 없어지죠? 그래도 혹 그런 의문이 듭니까?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하고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 그러죠? 그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아직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어찌 굶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자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붙들고 진심으로 십자가의 감격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귀한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